이번 에피소드는 11장 Working with Component 부분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OTP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 어떤 건지 하고 Dependency, 그리고 웹 서버 만드는 것, 그리고 Configuring Application 등등이 있는데 주제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기 있는 주제들은 언행 언어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행 시간에 좀 더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to-do 앱이 여기 있는 이 앱입니다. 그래서 앱에서 mix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to-do mix 프로젝트라고 하는 모듈. 그죠? 이런 모듈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모듈 구성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다른 모듈들하고 동일합니다. 먼저 behavior을 하나 불러드리고 있죠. mix 프로젝트라고 하는 behavior. 우리가 이전에 젠 서버도 불렀었고 슈퍼바이저도 불렀었고 여러가지 불렀었는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필요한 펑션들을 여기서 가져와요. 요 내용들은 우리 이번 과정이 아니고 이번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언행 수업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언행 ELRANG죠. 스펠링이 늘 헷갈려요. 언행 수업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이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전반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다른 구성 동일합니다. 모듈이고 불러올 behavior이 있고 그 다음에 펑션들이 정해야 되죠. 이 펑션 중에서 인터페이스 펑션이 프로젝트와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리스트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있죠. 이 depth에 해당되는 얘의 value. 이 value가 이 depth 펑션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depth 펑션이 밑에 있는 이거예요. 그죠? 얘를 호출해서 얘 리턴 되는가. 지금 이거죠.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펑션의 아규먼트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 어플리케이션 해서 로그. 엑스트라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요거는 여기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두 개를 지금 분리해 놨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될 텐데 굳이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역사적 이유가 있대요. 그러한 역사적 이유시도 언행 언어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얘에 들어갈 디펜던시에 들어가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필수 디펜던시가 로그가 들어가죠. 로그가 들어가서 우리 시스템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이 로그 모듈로부터 수행됩니다. 그리고 뒤에 모듈 대 부분이 있죠. 모듈은 스타트 라인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투두 어플리케이션이죠. 투두 어플리케이션이 요겁니다. 요게 투두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스타트가 뭐예요? 이렇게 LT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요거 요 펑션을 호출하라는 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믹스 있죠. 스타트 링크가 아니라 스타트이고 그리고 LT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LT. 이것이 이걸 호출하라는 거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리스트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nil이 들어가게 되죠. nil, 그죠? 그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ependency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전에 없던 거죠. to the application이라는 걸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behavior이 application behavior 불러왔습니다. 여러 가지 behavior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mix exss는 mix project라고 하는 behavior을 불러서 쓰고 있고 그리고 application에서는 use application이라고 하는 behavior를 불러서 쓰고 있는데 이 use application이라고 하는 behavior이 구체적으로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니에요.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다음 과정 그러니까 이번 중급 3년차가 아니라 중급 4년차 수업 시간에 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룰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됨으로 해서 다른 점이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만약에 mix exs 여기 없다고 가정합시다.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만약에 cd to do 앱이든가요? 그래서 ix mix
믹스 명령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죠? 이것도 중국 4년차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IX 환경이 돌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 어플리케이션 EX에서 to-do 시스템 스타트 링크잖아요. 이것을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스타팅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쭉쭉쭉 했는데 좋죠. 근데 요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 믹스 EXS 요 역할입니다. 이걸 스타트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했던 요 부분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다 자동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IX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게 다 실행돼서 나오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이게 투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투두 풀보이라고 하는 부분 들어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이제 컴포넌트를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예로서 보시다시피 이 풀보이를 넣고 있어요. 그죠? 풀보이가 하는 역할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디펜던시로서 풀보이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디펜던시고 얘도 디펜던시예요. 그죠? 얘는 엑스트라에 들어가 있고 얘는 우리가 지금 직접 넣은 겁니다. 풀보이라고 하는 지금 이번 장의 주제가 컴포넌트 개념입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투두 풀보이 이 빌드 들어오면은 이 두 개가 보이죠. 풀보이라는 게 있고 밑에 투두가 있죠. 그죠? 우리 풀보이라는 걸 가져왔으니까 그 풀보이가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두는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요 입인 들어와서 투두 앱 들어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성했던 모듈들이 이쪽 나열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듈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구성했던 것들. 그죠? 그리고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커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엘릭서, 로그, 풀보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풀보이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립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자, 이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좀 보죠. 하나씩 지워버리고 데이터베이스 풀보이 데이터베이스 월크가 있고 다른 거 하나 더 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투두 립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EX가 있죠. 얘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던 거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건 풀 사이즈 정하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 호출해서 이렇게 뭐가 슈퍼바이저 스타트 했고 워크 스펙 했었고 지금 이 코드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멈추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투두 데이터베이스 구성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컴포넌트 풀보이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EX 파일로 이런 봤죠? 달라진 점 첫째 풀 사이즈가 여기 있는 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스펙이 지금 차일드 스펙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예전 차일드 스펙이고 지금 차일드 스펙입니다. 차일드 스펙에 요거는 제가 넣어둔 거예요. 그냥 넣어서 지금 디버깅 하려고 지금 넣어둔 겁니다. 조금 이따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보이 차일드 스펙을 호출하고 있어요. 우리 차일드 스펙 속에 풀보이 차일드 스펙을 호출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풀보이 차일드 스펙이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차일드 스펙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죠? 풀보이 차일드 스펙은 이렇게 LT가 3개예요. 첫 번째 모듈 이 차일드 스펙이 그러니까 풀보이의 이름입니다. 풀보이의 그러니까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풀보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셈이 되겠죠. 그죠? 풀보이의 차일드 스펙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인스턴스의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걸 만들 때 풀보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전달할 아규먼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컬 형식으로 요 이름을 등록을 하라는 의미고 그죠? 그래서 로컬 레지스트리에 요 모듈
to-do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보이 인스턴스를 등록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워크 모듈 돼 있죠. 워크 모듈 to-do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풀보이 간의 칼이 지금 같은 경우 to-do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고 얘는 슈퍼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슈퍼바이저 스타트,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 했었잖아요.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 요 손으로 하던 것을 요렇게 풀보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기값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죠. 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요 인스턴스의 아규먼트를 요걸 전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타트 링크와 워크 스펙 요 부분이 통째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가 요 스타트 링크와 워크 스펙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세 개의 워크들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요 풀베이 요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만 보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 그래서 차일드 스펙까지 이렇게 되고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스토어와 게시죠. 이것도 좀 다릅니다. 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워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키 데이터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풀보이 트랜잭션이라는 걸 호출해요. 그죠? 풀보이 모듈의 트랜잭션 펑션을 호출하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요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풀보이 이름이에요. 풀보이 이름. 이 풀보이를 불러와서 얘에게 람다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이게 람다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요 풀보이 트랜잭션 펑션이 요걸 이용해서 워크 아이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워크 PID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에 스토어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죠? to-do 데이터베이스 스토어 워크 PID 여기 이만큼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같아요. 여기도 사실 여기 앞에도 워크 PID가 앞에 들어가 있죠. 키 앞에 워크 PID가 익숙도 만들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명령어예요. 단지 여기서는 워크 PID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죠? 우리가 선택을 했고, 여기서는 풀보이가 워크 PID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차이점이죠.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get도 이렇게 이전에 있던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던 것하고 이제 풀보이가 그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서로 비교하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도 좀 바뀌게 되겠죠. 왼쪽에는 풀보이 방식이고 오른쪽은 예전 방식입니다. 워크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에서 여기까지는 큰 차이점이 없죠. 다 같습니다. 단지 오른쪽에는 우리가 br2퍼를 이용해서 워크 아이디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요걸 이름을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워커들의 이름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이 풀보이가 다 관리를 합니다. 풀보이가 관리하니까 여기 이름 이제 br2퍼는 이 부분은 사라져 버렸죠. 왼쪽에서는. 그죠?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전에는 br2퍼 다음에 어디 있나요? 자, 스토어가 여기 있군요. 스토어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점이 PID 스토어 키 데이터에서 PID 스토어 키 데이터 다 동일한데, 요걸 우리가 직접 하던 거 br2퍼를 호출해서 워크 아이디를 고르던 것을 이제는 요거는 풀보이가 알아서 PID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get도 그렇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핸들 캐스트 부분도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점은 요 부분만 다르죠. PID냐, br2퍼 워크 아이디냐.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두 가지 모듈을 서로 잘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본 게
이전 방식이 to-do app 방식이고, 그리고 입식은 새로운 방식, 풀보이를 이용한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to-do 풀보이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전과 달라진 점, 그 풀보이를 선물 해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알고리즘을 좀 정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세히 돌리다 보면은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실제 동작을 한번 해보죠. 왜냐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디버그용으로 IOP과 인스펙트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일이 흐른 일의 흐름,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방식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o do 풀보이